이 하두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과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의 분투로 내용 없는 답방을 저지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도 많은 깜짝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깜짝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떠한 일이든지 시기를 잡아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받고 화요일 수요일날 제주도에 김정은 탐방 저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주천 교수 참 애국당도 몰라도 한참 놀았다. 조원진 대표의 그 위대한 애국심도 참 몰랐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애국당은 여러분과 조원진 대표를 모시면서 가까이 그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는 진정한 애국 당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13일 대한애국당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으셔서 토론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매모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님을 여러분께서는 큰 찬성으로 맞아주십시오. 강원동지 여러분, 남광규 교수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 보수진영에서 좌파들을 비판하면서 애국운동을 하온 애국지사이십니다. 항상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희와 함께 해왔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결연한 투쟁의 깃발을 들면서 오늘 이렇게 연단해서 애국 충정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근저에 지난주에 가장 큰 우리 하두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과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의 분투로 내용 없는 답방을 저지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도 많은 깜짝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깜짝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떠한 일이든지 시기를 잡아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김정은이 만약에 서울을 오고 싶으면 다음에 네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다음 네 가지의 내용들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자제들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오고 싶으면 김정은 핵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거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핵폐기 없는 남북정상회담 쇼는 남북한 7,500만의 한민족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서울을 오고 싶으면 김정은은 6.25 전쟁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원점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미군 용대금 초청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미국이 유엔군을 이끌고 우리를 도와서 북한군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미군을 불러들인 자는 바로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입니다. 셋째, 서울을 오고 싶으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백두침송위원회라는 이 종북 노예들은 스스로 김정은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을 눈에 두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국권이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일인 반공 지도자이기에 고마운 말 청식에 우리 한민족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와 지금의 인권 개념인 민권을 설파한 선망자였습니다. 이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젊은이가 있다니 이처럼 머리 썩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인 애국시민 여러분, 다시는 우리 후손에게 종의 멍에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북한 주민 해방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전사에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넷째, 서울을 오고 싶으면 김정은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국군 포로들과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을 소환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남북 이상 가족들의 상봉과 자유왕래를 실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 제1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김정은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이 서울을 오고 싶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외칩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기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서울이면 핵폐기하라.
자유를 말할 자유를 가진 자격이 없다며 대한애국당의 선선에 합류해 주신 분 이주찬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받고 화요일 수요일날 제주도에 김정은 탐방 저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주천 교수 참 애국당도 몰라도 한참 놀랐다. 조은진 대표의 그 위대한 애국심도 참 몰랐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애국당은 여러분과 조은진 대표를 모시면서 가까이 그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는 진정한 애국 당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제가 15년, 11년 동안에 같이 중마식으로 지냈던 제 애국 동지들, 교수들과 만나는데 제가 학회장을 그만두고 당신은 왜 애국당에 갔느냐? 라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번 제주도 탐방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민과 애국당원들 그리고 조은진 대표의 애국심 국국의 중정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감동을 해서 저는 애국당원이 되었다고 뜻뜻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서울도 못 오고 제주도에 못 온 것은 문재인이가 갖다 줄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김대중이가 평양을 방문할 때 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하루가 연기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몰래 지금까지 북한에게 기름과 달러와 귤 그 다음에 쌀 얼마나 많은 재량 물자가 국민들 몰래 북으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남북한 철도 개통식을 하려고 발광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이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후방이 미국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은 태극기 혁명입니다. 그것은 다단계의 태극기 혁명입니다. 문재인은 외국에 가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해외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이 정권을 뒤집었다면 우리는 다단계 태극기 혁명으로 이 정권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2020년 4월이 1단계 태극기 혁명의 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다단계 공산화의 구역자 노력을 한 민족의 반역자 잔가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작을 내고 기록을 하고 비판하고 대모를 해야 합니다. 사법부, 지식인, 검찰, 언론, 노조, 보육자 모든 이 인간의 반역자의 가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장가지를 쳐서 인간 이 반역자 노무현이가 국정을 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의 자유진영을 대변해서 북한의 핵문제와 싸우고 있고 북한의 인권을 싸우고 있고 북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은 자유진영을 대변해서 우리도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대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 됐을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는 이 나라, 이 망한 나라를 저한테 물려줄 것입니까? 아버지, 너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체제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꿉시다.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을 해방하는 위대한 꿈을 꿉시다. 감사합니다. 이주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
우리들 여성이 다리 지다 해가 뜬다. 김정은의 낙선자다. 문재인을 관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우리들 여성이 다리 지다 해가 뜬다. 김정은을 낙선자다.
체포하라. 김정은을 즉살하라. 김정은을 즉살하라. 즉살하라. 인간 백정 열정 김정은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인간 백정 열정 김정은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쏙지 말자! 언제나